안녕하세요.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동차 전시장에 새로운 NPC가 추가됐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이 주차장이죠. 아, 전시관이죠. 호호! 오! 뭐야, 이거? 뭐, 처음 보는 차가 있어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자, 하, 오, 잠깐만. 오! SUV인데? 야, 저거 우리나라 차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차체가 좀 큽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짜자잔짠짠. 문 열려라, 참깨! 야, 여기 자동차 전시장이 원래 비어 있었는데, 차가 하나 들어왔네요. 우와. 우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SUV. 트렁크도 커. 자, 등치도 크죠? 오, 기아 자동차. 야, 이거 불 켜지면 이쁘겠다. 야, 차체가 좀 크죠? 약간 모하비도 닮긴 했는데, 이야, 이 정도는 타면은 진짜 튼튼하게 좋은 차 같습니다. 오, 뒤쪽 리어등도 괜찮죠? NPC치고는 여러분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오, 이거 등 불 들어오게 하고 만들면은 괜찮은 차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언제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차를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 지금 썬텐 엄청 진하게 됐어요. 껌껌해 아주. 안에 안 보여. 와, 요즘에 우리나라 차들이 디자인이 날이 갈수록 더 근사해지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외국 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최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화이팅! 잘한다! 자, 잠깐만, 여기 예전에 뭐 있었는데 요 사이에? 없네? 없어졌네? 자, 하! 점프! 아, 플라이! 오, 뭐야? 플라이! 박치기! 아, 나간다. 넘어가. 오, 얘네들, 너네 여기 뭐 하는 거야? 뭐하니? 지금 NPC들, 얘를 뭐 하는 거니? 아, 지바겐도 신형 나온다 그러던데. 디자인 괜찮았더라고요. 나중에 신형 나오면 운전교실에도 한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쿠팡 아저씨! 저 지금 택배 주문한 거 3개인가 있는데 빨리 갖다 주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에? 빨리 좀 보내주세요! 내려.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추가될 NPC, 괜찮은 퀄리티 좋은 NPC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저것도 잘 작업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 이렇게 NPC는 드리프트가 힘드냐? 출력이 약한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야, 보라색으로 아직도 바뀌는. 나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 저기도 파란색으로 이거 봐, 왜 이래. 난 이런 기능을 넣은 적이 없는데. 저거 뭐야, 해킹이야 뭐야. 자, 오호. 네, 여러분, 이렇게 파라솔이 바닷가에 있으면은 성수기 때는 2만원, 네, 비수기 때는 공짜. 빠하! 으흐!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나 고래 안 건드렸는데 언제 저기 갔냐? 고래 어디 갔어? 아, 고래 저쪽에 있나? 아, 깜짝이야. 고래야! 고래야! 감사합니다!